경기도가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창룡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자동차 검사소. 디젤 자동차들이 차량의 성능과 배출가스 기준을 검사받기 위해 줄지어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 자동차는 매연 발생량이 많아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환경 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후된 경유 자동차는 연료 효율 감소 및 매연 과다 발생 등으로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므로 저공해 엔진 개조 및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824억 원을 투입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 약 3만 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은 대당 180에서 732만 원, 저공해 엔진 개조는 342만 원에서 353만 원, 조기 폐차는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년 동안 환경 개선 부담금과 정밀 검사가 면제됩니다. 도는 2014년까지 모두 약 46만 대의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경유 자동차 저공해 사업이 추진되면 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을 연간 6만 2천 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 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지뉴스 플러스 여창용입니다.